아, 여러분들 입구 들어오자마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기서 뭔가 만지고 있어요. 뭐야, 저기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와, 자 이거 보세요. 소라게가 있는데요, 이만해요. 와, 이만해요. 그 여기 약간 되게 이상하게 생긴 초코송이 불가사리 같아. 이거는 뭐지? 와, 제가 아침에 싼 똥같이 생겼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모형 살아있는 건가? 어쨌든 신기한 친구들이 여기 쫙 있습니다. 저기 안에 소라도 있어요. 그래서 입구가 이 정도로 웅장하게 있기 때문에 속 안에는 어떤 게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와, 와,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아이고, 또 형 왔다고 알아보는겨. Nope. 귀엽죠? 귀여워. 밥 주고 싶다. 직접 여기 와서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 이제 큰 돔도 있어요. 와, 오, 오, 자, 여러분들 이 친구 피노키오, 피노키오. 피노키오 물고기. 와,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은 이 친구 긴 주둥이 엘리게이터 있습니다. 긴 주둥이 피시. 와,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곰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와, 포스가 장난 아닌데? 자, 와, 이게 하이라이트죠. 저 뭐예요? 저 돌돔인가? 아, 근데 자, 확실히 일본이 이제 오키나와가 섬이다 보니까 전체 영역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고기의 좀 다양성이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 보면은 산호. 와, 여기 해파리도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표본인 것 같고요. 아, 우와. 와,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불가사리인가? 산호인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소나무 잎사귀처럼 생겼는데 촉수가 이쪽에 보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안에는 그냥 다 산호인 것 같습니다. 와, 라이온 피쉬. 이 친구가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화려합니다. 자, 이거는 원형 기둥으로 위로 높은 건데, 와, 야, 대박이다 진짜. 와, 저 여러분들 지금 저기 제가 손을 가리키는 거 있죠? 저 생각에는 이거 진짜 1m 될 것 같은데? 이게 원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안쪽에 있는 지금 이 친구가 진짜 제일 크네요. 와, 진짜 이쁘다. 얘는 색깔이 약간 보라 색깔이에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오, 여기 곰치다. 와, 이게 지금 조명이 지금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한데 이 친구는 최소 1m 50cm 이상입니다. 쫙 피면 2m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건 민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해수어 이름들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눈으로 편안하게 보신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종까지는 모르겠어요. 안녕.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버섯같이 생긴 해파리예요. 와, 오징어 있습니다. 오징어 한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 자,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습니다. 농발개 같은데요.
이 영역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자 여러분들 여기도 코코넛 크랩이 있네요. 와, 이게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코코넛 크랩이래요. 진짜 크죠?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 와하. 자, 저기 안에 있네요. 안녕. 아, 그리고 제브라 상어라는 친구 여기 있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안녕. 최근에 저희 형이 이 친구를 키우고 싶다고 했었어요. 가든일. 얘네들이 밑바닥에 다리 꼬리를 밑바닥까지 이제 지느러미 꼬리를 콕 박아놓고 먹이를 먹으면 쏙 들어간대요. 이쁘죠? 이름은 가든일이라는 친구들이고요. 먹이는 생먹이만 먹는데요. 그래서 사육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가진 물고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해수샵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생먹이만 먹는다는 사육이 까다로운 친구죠. 뭐야, 얘네는 왜 다 이러고 있지? 이 친구는 왜 다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망둥어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우뚝 서서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전기조개입니다. 자, 여기 안에 보면은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실 겁니다. 키우기 되게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와,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약간 꽃새우처럼 생겼어요. 해수샵에 가면은 종종 볼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 엄청나게 떼거지로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라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기 벽에 붙어있는 망둥어 친구들. 여러분들 이거 사진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좀 텃세가 강하다고 하는데 잘 지내는 모습. 제가 예전에 키우던 해파리 닮았어요. 보름달 해파리. 해파리들은 이렇게 약간 물멍하게 되는, 어떻게 해서 움직일까, 어떻게 해서 뭘 먹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번에는 아예 물고나무 서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고비 친구들은 위를 보고 있었는데 얘네는 아래를 보고 있어요. 자, 정말 많네요. 진짜 많아요. 와, 우리 상어다. 상어다. 자,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큰 고래상어입니다. 짜잔. 실제로 보면은 저 친구들이 색깔이 좀 더 허옇거든요. 와, 웅장하다.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와, 저 친구 진짜 크다. 제 생각에 가로 한 3-4m는 족치 될 법한 그 사이즈예요. 저기 사람 크기랑 생물 크기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수조가 얼마나 큰지 대략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야, 여기서 한번 고래상어 한번 잡아봅시다. 얼마나인지. 와, 저 친구가 더 커요. 와, 엄청납니다 진짜. 자, 우리 구독자분이 왜 여기 누워 계시죠? 와, 우리 구독자분이 왜 여기서 계신지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대양 오징어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6m 정도 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수족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역시나 보다 보니 매력에 빠지게 되네요. 짠. 가만히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와, 그리고 여기는 불가사리인데 진짜 엄청나게 도톰합니다. 와, 불가사리도 되게 다양하게 있네. 불가사리인데 굉장히 도톰해요.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일반 불가사리는 저렇게 생겼고요. 징글로드벨. 약간 그 우리가 잘 때 베고 자는 그 쿠션 같이 생겼죠? 아, 깊은 바다 안에 사는 산호크랩이래요. 지금 수조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 안에 보면은 저기 한 마리가, 저기 한 마리가 숨어 있죠? 귀여워. 굉장히 투명합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십니까? 고대 삼엽충 닮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쥐며느리 공벌레 닮았잖아요. 고대 삼엽충 친척이지 않을까, 제일 후손에 현재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부채새우 닮기도 했고요. 대단하죠? 저 여러분들 지금 초점이 안 잡히는데 지금 이게 물고기예요. 근데 반딧불이처럼 눈에서 발광을 합니다. 발광. 눈에서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이렇게 동영상 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 물고기가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름은 여기 보니까 스플리핀 플래싱 라이트피시라고 합니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돌고래처럼. 와, 이게 빛이 나오는 원리라고 합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얘 눈이 이렇게 됐어. 약간 유령 위스퍼 닮았네. 저기 자세히 보시면 뿔이 나 있는 카우핏이라고 합니다. 보거과예요. 화났구만. 그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달팽이 얼굴 닮았다. 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와. 뭐야, 저 친구가 계속 뭘 이렇게 만지는데 혹시 그거 아닌가요? 꼭지? 청소할 필요가 없네요. 그 전복이랑 군소가 이렇게 수조 청소하는 것 같아요.